안녕하세요. 오늘 밤 10시 30분 SBS 플러스와 스카이TV의 버라이어티 채널 앵크크루 통해서 첫 방송되는 나는 솔로 온라인 지각 발표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나는 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일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나는 솔로는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제작 발표에는요,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전인 11일에 녹화가 됨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사실 한 분 한 분 모셔서 질의응답을 받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고 싶은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제작 발표에는요, SBS 플러스와 스카이TV,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이죠.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밤 극사실주의 데이트 프로그램으로 안내할 나는 솔로. 나는 솔로는요, 리얼 연애 프로그램의 대가 남경 PD님께서 새롭게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서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데이팅 프로그램인데요. 벌써 SNS 안에서는요, 엄청난 화제 그리고 팬들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 남녀들의 리얼한 연애 속으로 지금 빠져보시죠. 어머, 어? 어머, 웬일이야? 아니,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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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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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는 진짜 연출을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아, 아. 두 번째 분이 생기시네. 아, 이쁘시다. 정말 알다. 너무 매력적이야. 말해도 돼요? 왜 찾아가시려고? 나 대리사이가 꿈이에요. 내가 진짜 경쟁자로서 죽이겠다. 진짜. 당신이 오늘 제 마음에 쏙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솔로다. I'm 솔로. 나는 솔로. 더 보여줘. 아, 제발. 아, 좋다. 아, 깔끔하다. 이야, 여러분, 예.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니, 사실 저는 제가 솔로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출연자분들의 심리가 너무 공감이 되면서 저거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약간 몰입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하이라이트 영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방송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화면 보시는 기자님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나는 솔로 MC분들과 남경 PD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데프콘 씨부터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는 솔로. 예, MC 중에 한 명, 데프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효동 씨. 네. 아, 안녕하세요. MC 전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는 솔로로 또 인사드리게 되는 네, 배우 이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경 PD님. 네, 안녕하세요. 남경 PD입니다. 밝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우리 남경 PD님 가장 긴장하신 분이 아니신가? 아, 평소에 이러세요. 굉장히 좀 귀여우세요. 아, 이렇게 네. 귀엽고 큐티한 매력이 네, 큐티 PD. 네, 큐티 PD. 귀여워요. 아, 지금 가장 긴장하신 것 같은 이 졸려요. 졸렸습니다. 네. 준비하시느라고 네. 공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 제작 발표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촬영을 했다는 지금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데프콘 씨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저께 14시간 녹화, 어제도 14시간 녹화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하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여러분들 본방 보시면 깜놀하실 겁니다.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 전효성 씨는 네. 지금 솔로의 출연자 같은 느낌이세요. 너무 예쁘게 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래도 또 나름 제작 발표회인데 힘을 주는 게 또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힘을 빡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주인공 같은 느낌 듭니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아름다움이 네,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유. 자, 아니 제가 지금 잠깐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도 이 출연진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세밀하게 잘 그려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나는 솔로의 프로그램 취지에 맞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딱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솔로가 맞으십니까?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빛 나는 솔로. 솔로. 어 많이 막 오랫동안 솔로셨나 봐요. 너무 외로워요. 보면서 쎘나. 아 진짜요? 아, 너무 너무 부럽고 굉장히 입이 너무, 돼요. 예, 예 과몰입해요 맨날. 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오래된 솔로이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살짝 제가 한번 솔로, 해보게 되는데 솔로 그렇게 되죠. 그렇군요. 예, 예. 자, 아마 솔로이신 분들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리얼 연애 프로그램의 대가 우리 남경 PD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와 함께 기획 취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라는 말은 좀 네,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럼 리얼 연애 프로그램의 대장. 중간. 보스, 중간. 대장. 대장 하실래요? 중간 하시겠어요? 아니요, 피디입니다. 대가 맞으세요. 네. 네. 저희 보통 우리 인생에서 사랑의 탄생 과정을 먼 훗날 기억하면 굉장히 아름답게 혹은 소중하게 그리고 되게 순수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는 솔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탄생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담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네, 그걸 특히 솔로가 커플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보고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류의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MC분들께서는요 출연하게 된 계기와 또 합류 소감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엔 이혜경 씨부터 먼저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이런 데이팅 프로그램을 이제 뭔가 제가 보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그럼 공감만 간다 그래야 되나요? 이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이제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저희들끼리 막 얘기 나누는데 서로 탄식도 나오고 진짜 저희가 안에 같이 함께하는 기분이 들어서 아 지금 이 순간도 이 선택은 역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류하시니까 또 연애의 세포도 막 살아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 셋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전효성 씨는요? 아 이렇게 보면서 사실 MC로서의 특권은 시청자분들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VCR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너무 매력적이었고 VCR을 보면서 사실은 그 정말 날 것의 느낌 그리고 그 꼭 연인 뭐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갈 수 있는 감정들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MC로서 이번에 좀 어떤 거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두셨어요? 저는 적당한 리액션과 일단 제가 또 유일하게 또 여성 출연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편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조금은 다수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싶은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데프콘 씨.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평소에도 우리 뭐 남 PD님 작품들을 굉장히 또 좋아했었고 네. 참여하게 된 게 너무 영광인데 이제 우리 PD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환타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현실. 예. 그 자체의 모습에 포커스를 최대한 맞춰주시고 그래서 단원 근데 참 독보적인 이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나는 솔로 녹화에 참여하면서 느꼈고요. 실제로도 보면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어떤 포장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 또 좋아하는 감정이 아닐까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셔가지고 참 보면서도 매 회마다 정말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약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네.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나와서 이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더 생겼습니다. 느낌만 딱 봐도 지금 네. 데프콘 씨는 위로까지 받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거의 뭐 연애 세포가 죽어 있었는데 큰 위로를 받는. 아, 지금 싹이 터요. 싹이 터요? 네, 남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저도 그렇죠? 저는, 예. 네, 각자 열심히 잘해봐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 오면 다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예, 예, 예. 굳이 제 연애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 근데 물어봐요. 지금 뭐 어떻게? 연애, 지금 누군가 좋아하고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정말 퍽퍽한 네. 삶 속에 빛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사전에 기자님들께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경향 황채영 기자님과 스포티비 뉴스 장진리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남경 PD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연애 예능을 탄생시키셨는데 이번 나는 솔로를 연출하실 때는 기존 프로그램보다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를 주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솔로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나는 솔로는 2021년 코로나19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탄생하는 굉장히 꽃봉오리 같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훨씬 더 이 현 시대의 그 사람관이든 이런 연애관을 더 사실적이고 진실되게 담을 자신은 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굉장히 예,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본질에 더 치중하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별점은 이 세 분이 예, 여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점. 이게 아마 네.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아유, 그래서 괜찮으십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세 분이 만들어가는 아마 그런 흐름이 네. 예, 이 프로그램을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차이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하셨을 때 데이팅과 네. 지금의 데이팅도 차별이 되잖아요. 10년이 넘어갔거든요. 그때랑 좀 차이가 좀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연애에도 차이가 있군요. 네,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쭉 빠지고 뭐 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빨라졌나요? 굉장히 네, 빨리 네,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대단한 게 이제 그 극사실주의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이런 사무실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그 실제로 여기에서 출연자들 면접을 하는 데고 네. 여기에 실제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약간 뭐 세트도 있고 네. 예쁠 수 예쁜 카페에서 막 하고 그러시는 앞에 보시면 뭐 바로 탕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적인 부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그래 뭐가 중요하냐 맞아. 감정이 중요하고 거기에 담기는 그런 말들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냐라는 걸 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시면서 아 제가 또 하나 배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합니다. 예. 극사실주의가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남경 PD님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엑스포츠 뉴스 하지원 기자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데프콘 전여성 이희경 씨를 MC로 섭외하신 가장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반인 출연자들을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점을 고려하셨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세 분을 모신 조합은 굉장히 신선하지 않을까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처음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예, 가장 신선하지 않을까 하는 거가 있고 그리고 세 분 다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보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아니면 자기 지금 보는 그것대로 시청자 정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데프콘 씨는 우리 출연자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탐나는 출연자 입장으로 네, 네, 그렇죠. 아 미리 네, 섭외를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가지신 분이라 네.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좀 활력소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MC 하시다 갑자기 투입이 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거절하셨어요. 아, 네. 아 이미 얘기가 오간 거죠. 저는 이제 뭐 한 6개월짜리로 네. 카메라 계속 돌려야 된다. 네, 거절하셨고 네, 이경 씨는 잠재된 네,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네. 앞으로 대스타가 돼도 이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네, 지금도 이미 대스타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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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세 분을 모셨어요. 네. 네, 일반 출연자들 조건을 논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캐릭터 있고 매력 있는 분 그리고 직업과 신분이 확실하신 분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신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빈 씨보다 데프콘 씨를 더 우대합니다. 네? 갑자기 원빈 씨가 지금 출연해서 지금 다들 놀랐어요. 원빈 씨가 놀라셨어요. 네, 갑자기 놀라셨어요. 원빈 씨가. 아 그만큼 네. 이제 제가 좀 탐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만큼 것 같아요. 너무나 특별한 출연자다. 네, 우리는 캐릭터 있고 매력 있고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결혼을 하실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그런 분들이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빛내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빈 씨보다도 데프콘 씨 같은 분이 훨씬 더 이 프로그램의 적임자다. 저 같은 상황 영순이다. 캐스팅 영순이다. 저 같은 상황에 이제 있는 그런 일반인 출연자분들이 많이 계시면 언제든지 이제 환영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PD님이 지금도 계속 출연자로 밀고 싶다. 네. 지금 이런 마음을 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네. 그냥 MC로서 네. 지켜보면서 계속 싹을 이렇게 키우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소년미, 그럼 싹 키우는 소년미. 아, 너무 좋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요, 이뉴스 24의 김지영 기자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연출작 중 지금까지 회자되는 러브 에피소드나 출연진이 있는데요. 이번 나는 솔로 본방송에서도 대중에게 회자될 특별한 인물이나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야.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을 또 압도하는 분이 이 프로그램에 나올까 했는데 항상 모르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 프로그램은 또 다른 어떤 신기록적인 면. 예. 여기에는 그냥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항상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저에서도 이제 저희 멘트들이 나오지만 네. 이거는 드라마보다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 기자님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또 남경 PD님이 이걸 잡았다 그러면 기대하시는 게 분명히 있죠. 네. 그냥 깜짝 놀래요. 순간순간. 예, 예. 자, 그럼 MC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원 엑스포츠 뉴스 기자님의 질문인데요. 세 분은 결혼을 원하는 솔로 남녀의 모습을 보시고 제일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결혼관이 있다면 그래서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좀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초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모든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들이 뭐 이름이나 나이, 뭐 직업을 알려주지 않고 첫인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좀 서로 직업이나 나이를 알게 되고 나서 또 이렇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좀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또 깨달았어요. 그럼 이혜경 씨는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제 저도 이제 나는 솔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효성 씨랑 좀 비슷한데 좀 많이 잘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알아감에 있어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보시고 저도 약간 이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될 것 같고 뭐 결혼관 자체는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직업 자체가 어떤 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론적으로 뭔가 타이밍이 맞아야 되지 않나. 그 운명론이 언제 저한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포 씨는 결혼관 결혼관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예, 이팅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게 생각이 많아져요. 네. 건강하시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생각이 네. 많아지고, 더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예, 그러면서, 야, 이 생각을 좀 이렇게 단순화 시켜줄 수 있고, 잠재워줄 수 있는 참 누군가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단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뭔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요즘 연애세포가 이제 죽어 있는 분들 저처럼 많이 계시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 저도. 예. 그런 분들을 보면서 확실히 좀 더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좀 뭔가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갖는 게 먼저가 아닐까. 맞습니다. 뭐 결혼도 결혼이지만 연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작하고 네.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그 예. 생각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충분합니다. 이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문화일보 김인구 기자님의 질문인데요. 만약 나는 솔로를 통해 결혼까지 나오는 커플이 있다면 MC로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공약을 좀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공약을 뭐. 예. 아, 갑자기 공약은 효성 씨한테 가네요. 그래서 왜 저한테. 아, 공약 전문가였어요. 네. 공약, 아, 공약은 예. 커플이 나온다. 네, MC분들이 모두 하셔야죠, 다 같이. 네, 그럼 뭘로? 결혼하는 커플이 나온다면? 네. 축하 영상은 당연히 보내드리고요. 뭘 해드려야 돼? 축가를 불러드릴 수 있다면. 와. 축가를 불러드리면 저도 좋지 않을까. 가서 두 분 계시니까. 네, 네 뭐. 그 정도 뭐 따뜻한 밥 한 끼 정도 저희가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저 지금 따뜻한 밥 한 끼, 그다음에 축가와 주 영상 나오고 네. 이경 씨 이게 왜 이게 제가 말 잘해야 되냐면요. 네. 정말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우리가 제가 뭐 지불해드리겠다. 네. 뭐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찾아가서 뭐 축가를 해드리겠다라는 말도 섣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좀 잘 생각을 해서
저희 4인방이 네. 예, 4인방이 저희 상의를 해가지고 네. 혹시라도 이제 택배로 있으면 이제 선물로 신중하셔 신중하셔 네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만큼 이게 극사실 주인 게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짜리 보내야 되나 섣부르게 예. 지금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 막 질릴 예. 수가 엄청나게 네. 재밌습니다 질러. 아니 이 프로그램의 예. 특징입니다 여러분 극사실 주인 그러면 이혜경 씨가 요거는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애세포가 네. 샘솟을 것 같은데 네. 출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 아 저는 우리 대북군 형이랑 비슷합니다 저는 MC로서 자질로 충분히 이겨나가야지. 그리고 이미 보면서 네. If I Were You라고 그러잖아요. 아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떨까? 이거 이미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지켜보고 좀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 예. 아니 전효성 씨는 사실 못 나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남자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너무 몰표 때문에. 네.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네. 근데 아, 저도 그걸 이렇게. 계속 이제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쨌든 이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내가 뭐 상처를 받거나 내가 사랑을 시작하거나 뭐 그런 전 과정을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용기를 내셨다.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원 황미영 기자님 질문인데요. 새 MC분들은 혹시 주위에 나는 솔로 출연을 권하고 싶은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VCR 보면 볼수록 아, 이 사람이 떠오른다 싶은 인물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야 누가 있을까요? 결혼... 아, 저 제 친구 중에 이제 이규태라고요. 아, 그때 제 친구 중에 이규태라고. 전 제가 아시는 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 친구 중에 있어요. 그 네. 친구가 꼭 나왔으면 좋겠고. 아, 좋다, 예. 좋다. 아, 진짜 저랑 네. 엄청난 한 15년대 절친입니다. 청주. 아, 저는 이제 서울 올라서 알게 됐는데. 아, 그럼 15년 절친이면 이제 내가 장담하는 친구시잖아요. 믿죠. 괜찮다, 이 사람. 정말 괜찮죠. 제가 한번 이력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이력서. 정말 괜찮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온다면 아, 아마 또 이 판을 흔들지 않을까. 아,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있으신가요? 혹시? 저도 이규태 씨 추천합니다. 네, 왠지 이규태 씨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야,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평상시 제작 발표에서 네. 절대 볼 수 없는 극사실주의 때문에 그렇죠. 정말 철친, 우리 MC분들께서 대답이 네. 정말 현실적인 대답이 네.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조이뉴스 이미영 기자님 질문인데요. VCR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스포 아닌 입장에서 맛배기로. 야, 이거 너무 많은데. 맛배기로. 너무 많은데. 그만큼. 시고도 많지. 네. 계속 본방사수를 하시면 티저에 눈치. 아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뭐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죄송한데 저도 하는 일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소리가 나와요. 아 계속 보시다 보면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아 그럼 깨진 건가요? 차인 건가요? 아 그건 말씀 못 드리죠. 아 하는 소리가 나와요. 아 근데 그 악소리가 굉장히 뭔가 그게 산이어서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인가? 고라니가 아니에요. 고라니 아니에요? 산이어서 고라니가 사람이 내는 소리입니다. 왜 그 소리가 나올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티저에 이 소리를? 예, 예. 이 소리를 찾아서 아~ 여러분들 미션입니다. 보시면. 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예. 네. 아~ 연애 프로그램의 비명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공포영화 아닙니다. 한여름의 공포영화 아니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스포츠 경향 황채연 기자님 질문입니다. 데프콘 이희경 전효성님은 이번에 커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 코멘트 역할을 하는 만큼 세 분의 티키타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 분의 호흡을 100점 만점에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북콘 형님부터. 일단은 우리 그 PD님이 이제 저희를 섭외를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셋이서 이렇게 방송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아... 너무 잘 맞아요. 일단 너무 잘 맞는 느낌이 있고 서로 막 같이 빠져가지고 예, 이렇게 몰입하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예. 또 이희경 씨가 자꾸 제 몸을 많이 만져요. 외로우신가? 자꾸 맞아, 저를 맞아 맞아 자꾸, 맞아 맞아 오, 세상에 자꾸 저를 제 손을 막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나 세상에 그래서 촬영하는 부분에 내 어깨 자꾸 막 만진다? 저랑 머리가 되게 멀어져요 네. 그래서 잡아당겨가지고 그만큼 네. 저희가 호흡이 잘 맞아요 서러움의 네. 외로움까지 같이 아,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 이게 내가 뭐 잘못하면 스포일러 될까봐 왜냐면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프로그램이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막 안 만질 수가 없어요. 네. 이경 씨가 이 마음 이해도 되고 막 너무 막 부럽고 왜 이렇게 막 만져 막 사랑 사랑 막 뽀송뽀송 막 다 있어요 감정들이 그래서 막 보면서 이제 느끼는데
저희 셋은 확실히 호흡이 좀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다. 점수로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95점까지는 좋습니다. 95점 시작했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방송을 좀 그래도 구력이 좀 있다 보니까 판단이 되는데 네? 야, 이 보통 이제 의외의 조합인데 이렇게 터지는 경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호흡 좋습니다. 예, 예. 전우성 씨는 몇 점 주시겠어요? 아, 저는 97점. 우와, 네. 3점은 앞으로 좀 더 채워가자는 의미로. 아직 네. 많으니까. 네. 네. 너무 많이 채워져서. 그럼 몇 점, 이익경 씨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반대로 50점이요. 100점 만점에 50점이요? 네, 나머지 50점은 출연자 분들이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점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뭐 감히 뭐라고 MC만이요. 출연자는 100점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이미 다 같이 하고 있다. 피디님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몇 점이. 혹시 저희 MC들의 어떤 티키타카 점수로 따진다면 현실적인 점수죠. 네. 네. 점수요? 네. 뭐 각자 주셔도 되고요. 네. 아, 점수를 네, 내는, 점수로. 점수를 내는 거는 좀 만족도 별이 몇 개 이렇게 별 다섯 개에서 다섯 개 영화 평점 있잖아요. 네. 네.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MC는 요렇다 이렇게 네,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만족합니다. Satisfaction 만족한다. 저도 바꿀게요. 저도 바꿀게요. 저희 세 명 만족합니다. 만족스러워요. 만족도가 100% 지금 MC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센 장영 기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MC 분이 나는 솔로처럼 솔로 같으신데 제니의 빛이 나는 솔로라는 노래만 가사처럼 각자를 나는 뭐뭐뭐한 솔로다라고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사실 저는 제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늘 바쁜 솔로입니다.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거의 집에서 안 보내기 때문에 저는 늘 바쁜 솔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네, 바쁜 솔로. 솔로가 바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외로움에 몸서리치면서 바쁜 솔로. 바쁜 솔로. 나는 취미 많은 솔로. 취미 부자. 네, 저 연예인 중에서 독보적으로 취미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취미라고 예. 예? 취미 많다고요? 예, 예. 취미가 아니, 많은 솔로. 취미 많은 왜 솔로 말고? 잘 안 들려서 이것 때문에 좀 바쁘고 저는 취미가 많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솔로였을 수도 있어요. 그 어디 그 조사에서 이제 그 이성 친구가 싫어하는 취미에 10개가 있는데 한 7개가 제 거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효성 씨. 저는 행복한 솔로다. 역시. 네. 저는 솔로인 게 너무 지금으로서는 너무 행복하고 제가 어디 심리학자분한테 들었는데 솔로일 때 행복해야 연애를 하는 게 좋대요. 솔로일 때 너무 외로울 때 연애를 하면은 괜히 안 좋은 사람도 막 그 장벽이 낮아져서 좋게 맞아. 막 보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연애는 솔로인 것이 행복할 때 독립적일 수 있을 때 시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늘 이제 솔로를 벗어날 준비도 돼 있는 거네요. 그럼요. 사실은 그렇죠. 행복한 동시에 저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언제든지. 저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또 불안해 시켜서 저희 준비돼 있죠. 준비돼 있죠. 제가 질문을 전현성 씨한테 드렸는데 예, 예. 계속 준비가 돼 있으시는 저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솔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준비된 솔로. 예.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은 준비된 솔로다라고 네네.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센 장우영 기자님 질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남경 PD님, 나는 솔로를 통해서 좀 목표로 삼고 있는 바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조금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우리 그 사랑관이든 연애관이든 결혼관이든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런 사랑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시간과 시대 속에서 충실히 기록해 나가는 그런 좋은 다큐멘터리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남경훈 PD님의 이 진정성이 이 프로그램에 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서 그 매력이 시청자분들께 정말 폭발적으로 다가가는 7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나는 솔로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이거 보기만 하셔도 듣기만 하셔도 이 프로그램이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본방송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너무나 재밌게 좀 임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신선한 뭐 그런 연애 감정도 막 느껴지고 그래서 이 감정들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진짜 우리 남PD님 작품들을 계속해서 좀 연달아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솔로 본방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예, 즐거운 하루하루 그리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상 씨. 또 이렇게 보면서 진짜 감정에 솔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용기 있고 멋진 일인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감정에 더 솔직해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나는 솔로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감정에 솔직해도 되는구나 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경 씨. 아까 전에 감독님께서 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빠르다고 하잖아요. 네. 뭐 옛날에 뭐 신세대, X세대, 뭐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는데 저도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고요. 빠르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솔직하고 요즘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면서 아 요즘 이렇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걸 좀 약간 직간접적으로 좀 느끼시면서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보고 반대로 또 얘기할 거리가 그만큼 많이 나와요. 네네. 또 나라면 어떻게 할지 대입을 하면서 보시면 충분히 아마 빠져서 보실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7월 14일 밤 10시 30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SBS 플러스와 스카이 TV 버라이어티 채널 NQQ에서 첫 방송을 하는 나는 솔로 지금까지 온라인 제작 발표회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신 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하신 만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함께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애정 어린 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나는 솔로의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까 준비한 거 할까요? 네. 자, 극사실주의 데이트 프로그램 나는 네. 솔로!